자,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마마쿠프예요. 마하. 안녕하세요. 청담쌤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우리 청담쌤을 나는 이거 화면으로 보다가 오늘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정말로 입, 눈, 코 너무 잘생겼고 멀리서 볼 때 나는 나이를 많이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한 50대 정도밖에 안 보일 정도로 피부도 너무 곱고 코가 진짜 너무 잘생겼어. 입하고 코가 아니 안 부끄러워요. 아 진짜 나는 신소리를 절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잘생겼어. 내가 그랬잖아. 난 몰랐거든. 근데 오늘 보니 진짜 잘생겼어.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맨날 저렇게 검은 안경을 쓰고 있어갖고 인물이 급했었는데 정말 잘생겼네. 자, 우리도 좀 찍어줘 봐. 점처럼. 오늘은? 오늘은 예뻐 예뻐. 점처럼. 점처럼. 아, 점처럼 하나 클래식 감정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여기 인천 성도에 마마쿠프님과 청담쌤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오늘은 뭘 먹을까요? 짜잔. 중국집에서 중국요리를 먹는데요. 오늘은 중국집에서 코스로 나오는 이 누룽지탕에다가 이런 탕수육에다가 이따가 또 뭐가 나올지 이것도 그 코스에. 예, 이거는 샐러드로 나온 거예요.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거 아점입니다. 아점. 우리가 아침을 안 먹고 사과 반쪽씩 먹고 배고프시겠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먹고 있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청담쌤 지금 잘생겼다니까 업됐어요. 차이나에 제가 그때 올렸던 곳에 오셔서 식사하셨는데요. 아니 누룽지탕 맛있어요? 우리 너무 영광. 아, 이게 누룽지탕인가 보지? 아니 형님은 그러면 50년 같으면 마마쿠프. 당신 영화 찍는 기분이겠다. 마마쿠프를 오늘 그 만나러 왔는데 거기에 부부리신 또 우리 청담 우리 또 쌤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정말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또 융숭한 또 이런 그 이 중국집인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중국집이래요. 근데 지금 이게 식사를 이렇게 코스로 또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은데 가성비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낮이라 또 제가 지금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쉽다. 술을 못 예, 술을 이게 못합니다. 다음에 언제 저녁에 이제 밤에 뭐야 난 들이대기만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올렸어. 우리가 뭐 또 우리 또 이 청담 쌤이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 달마를 그리시는데 서로 영혼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 우리 배우라는 직업은 맞아요.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갖고 연기를 해야 정말 훌륭한 연기가 나옵니다. 달마를 그린 내 그 우리 선배님 또 후배님 내가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진짜 다 영혼이 맑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달마를 그 본인이 혹시 어떤 정말 그 진실한 어떤 소망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저 청담쌤한테 부탁을 드리면은 정말 그 영험한 달마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있어요. 달마 그림이잖아. 자. 야, 또 우리 그 오늘 이제 인천 송도에서 여기 참 이게 그 마마쿵푸 참 이거 부부를 만나가지고 점심을 아주 중화요리 코스로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네, 먹고 이제 우리 커피숍에 가서 수다부리러 또 갑니다. 네. 이따가만 이제 인트로인 거야 이거. 그러면 이제 언니가 뭐 건강한 밥상 이런 것도 그냥 넣고 언니가 뭐 영상 찍은 이렇게 넣잖아. 넣고 그럼 이제 마지막 크루징도 한 개 해야지. 이걸 해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무식의 TV 이거 한 개밖에 못 쓰나? 아니, 다른 거는?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은 또 따로 해야지. 무식의 TV 이게 뭐냐면 아니, 방송 KBS 하면 뭐에 내 방송이라는 그 제목이잖아. 무식의 TV 이거 KBS 하는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언니가 이거 하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막 다음에 또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다음 영상에 만나야 그거는 또 이제 또 매체에서 또 한 개 또 만들어놔. 만들고 언니가 계속 바꾸면 돼. 지겨우면 또 다른 걸로 바꾸면 돼. 이거는 클로징 영상을 쓰는 거예요. 클로징 이제. 그러면 뭐로 하냐면 아까도 그것도 클로징이지. 아 그래서 오프닝을 안 하고 내가 클로징 했나 그거. 아니 오프닝 했어. 오프닝이지. 근데 클로징 했지. 클로징은 이제 마지막에. 내 영상에 또 봐. 다음에 또 보러 오세요.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깔끔한 거 깔끔하게
이게 잘 안 보인다. 좀 잘 보이는 걸로. 여기 쭉 보면, 아, 이거 괜찮아. 나도 아까 그냥 이거 그대로 썼거든.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이거 또 써도 되니? 구독과 좋아요 딱 이제 이게 만들고. 그거 눌리면 바로 절로 가네. 이렇게 가잖아? 완료 눌려야지. 만들어볼까? 완료 눌려야지, 여기 100%. 자, 유튜브를 배우고 있는 아, 무식이네. 마마 사부님입니다. 마마 사부님한테 예. 지금 유튜브를 좀 썸네일이라는 거 하고 이것저것 좀 보완을 좀 해보려고 내가 못하는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마 풍풍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썸네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썸네일이 중요하냐면 내 점포에 이렇게 그게 뭐 간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은 우리가 뭐 산을 메이크업하고 들어가듯이 간판이 있어야 돼요. 영화 제목이. 이 영상의 제목이 되게 중요하고 눈에 띄게 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알고리즘한테 얻어 걸리는 거죠.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한다. 썸네일도 열심히 쓰고 이제 영상을 1일 영상 올리면 되게 이제 좋은 게 나중에는 성실하다고 띄워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인 카메라를 깔고 있어요. 근데 언니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오래 걸리긴 한데 나인 카메라 해서 열기를 하면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카메라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가 뒤에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잘 배우십시오. 역시 네 여기 나인 카메라를 깔고 있어요. 그 나인 카메라는 어플인데요. 이걸로 활용해서 하면 되게 하기가 초보자들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여는데 지금 와이파이가 거의 다 돼가네. 네, 다 돼가요. 93% 열어드릴게요. 저도 그렇고 언니도 성질이 급해서 우리 거기서 성질이 급해서 맞아요. 자 그럼 잠시 끄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가요? 아 여기 뭐 설창공원이래요. 소창공원에 제가 모시고 왔는데요. 네. 자, 우리 한번 소창공원 같이 가보실까요? 가보세요. 네, 짜잔. 두 분 이렇게 데이트하는 네. 모습으로. 아, 잠깐만. 이렇게 자, 우리 두 분, 노맨스 그레이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소창공원 안내에 나섰답니다. 유명한 케이슨 24시라고 커피숍인데, 여기 한 바퀴 들어가봐요. 여기 그리고 행보, 여기가 뭐냐면요. 일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일몰이. 일몰. 응, 내가 내 자, 우리 문숙이 언니랑 우리 기수. 배우님, 우리 형부님하고 같이 여기 왔는데 두 분이 이렇게 데이트 왔는데 여기 처음 오셨나요? 예, 나 여기 처음 왔어요. 여기 어때요? 정말. 야, 근데 예. 아까 그 좀 얘기 들었는데 설찬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여기 송도 앞바다예요. 맞아요, 송도 근데 앞바다예요. 근데 너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좀 기둘 때도 있는데 갈매기들이 갈매기가 있네. 갈매기 있고 갈매기 아주 갈매기 좀 그리고 여기 일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아 여기 일몰이 아름답습니까? 네, 제 영상 보면 일몰이 있는데요. 너무 이뻐요. 아 나중에 한번 일몰도 봐야 되겠네. 우리 맨날 그 올 때 저녁 때 한 6시 40분쯤에 이제 일몰로 여기. 야 여기서도 갈매기들이 네. 저 엊그저께 그 장구왕 가니까 예. 갈매기 처음으로 갈매기 암컷이 예. 갈매기 알을 그 품고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때 그 영상 봤어요. 그 갈매기 알을 처음 본 거예요. 예. 야 갈매기 알이 계란보다 약간 이렇게 사원형인데 보면 동그랗지만 근데 여기서도 또 이게 야 이 갈매기를 보네요. 갈매기 얘네들은 맞아요. 얘네들은 어디다가 알을 넣을까? 그러게 말해. 얘네들은 근데 막 쫙 이렇게 예. 갈매기 알을 놓으려면은 아마 다른 데로 아마 이동을 할 저런 데 가서 넣겠다. 아, 근데 저기 이제 저기 일몰이 막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아, 여기도 비둘기도 있네. 비둘기, 갈매기 뭐 많아요. 야, 여기 참 그 이제 송도의 설창공원에 와 보니까 너무 평화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야, 갈매기 있고. 저희 집에서 여기 그 되게 거리 가까워서 운동하러 있고. 강아지도 데리고 운동하러 온 곳이에요. 여기 살기 좋죠. 우리 나 그 강아지들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일단 20분 걸리고. 여기 지금 송도 신도시인가요? 송도 네, 맞아요. 국제도시. 신도시. 국제도시. 네, 네, 신도시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게 송도.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처음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둘기도 있고. 얘네들은 왜 이어서 차고 있네. 얘네들은 네. 비둘기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뭐 주소 먹고 있고. 얘네 갈매기. 얘네 새우깡 먹고 막 그래. 갈매기야. 무슨 갈매기야. 이야. 우러라 파도. 야, 이 갯벌이에요, 갯벌. 갯벌이에요. 밤에 오면 물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낮에는. 좋네요.
여기 속이 시원해요. 네. 야, 오랜만에 오니까 참 좋아요. 인천 여기도 나도 이제 부산에 바다 옆에 살다가 온 곳이 이제 바다 근방이라 여기 온 거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두 분 맨날 데이트 하시는 기분으로. 우리는 맨날 데이트 하는 기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죠. 여기, 네, 이 동네, 여기 바로 인천대학교. 어디야? 저기 앞에 인천대학교예요. 인천대학교예요. 인천대학교고. 여기는 성도는 전부 다 공원으로 되어 있었니. 아파트 근방이 다 공원이라서, 그 내가 영상에다 이제 랜선으로 성도 소개시켜주고.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공원하고 시장 같은 데 가서 맛집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저기 이제 커피 마시러. 저기도 케이슨 24시라고 되게 유명한.